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중국 경제가 놀라운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 1사분기에 -6.8% 성장을 하고 2사분기에는 3.2% 성장을 했는데 3사분기에 4.9% 성장을 했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지난 여름까지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열었는데 9월 들어서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이 3.3% 증가하고 따라서 산업 생산이 6.9%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 보면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 IMF가 성장 예상하고 미국은 -4.3%, 뭐 유럽 국가 같은 나라는 -8%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팬데믹 와중에 유일하게 중국만이 플러스 성장을 한 겁니다. 이걸 놓고 또 지금 바깥 세상에서 말이 많습니다. 저기 보이는 그 이 아티클은 시드니에 있는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파워 어드밴티지는 굉장히 축소한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세기는 끝났다 이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그 로위 연구소가 아시아 파워 인덱스라는 걸 자기들이 개발했습니다. 아시아 26개국을 이렇게 갖고 뭐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그런 8가지 카테고리에 의해서 쭉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미국은 파워 인덱스가 작년에 그 85였는데 금년에 81.6으로 거의 한 4%포인트 정도 이렇게 확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국은 뭐 2위 자리로 그냥 76.1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근데 미국의 이 파워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졌고, 지금 미국 경제 헤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미국의 대외 경제 관계가 악화됐다.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 파워 인덱스가 떨어졌냐면, 로이 연구소는 모든 잘못을 도널드 트럼프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니레터럴한 팔레시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중국을 몰아붙이고 일방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 이 poor handling of pandemic. 지금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그 이 코로나 사태를 잘못 초기나 지금 잘못 이렇게 그 핸들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나라의 그 파워 인덱스에 있어서 저 미국 봐라, 미국 대통령 지도자 잘 만나갖고 미국이 무너지는 꼴 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금년부터 이제 3사부터 경제가 회복되니까 내년에 계속 회복된다. 중국 이렇게 회복되는데 미국은 앞으로 4년 후인 이렇게 2024년 가서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보통 이제 국제기구나 이 세계에서 2030년 가면 중국 경제력이 미국 경제력을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2년 빨리 그 중국 경제가 미국을 초월한다. 미국의 세계는 끝났다. 여러분, 이건 호주의 로이 연구소만 얘기하는 거, 월스트리트 저널, IMF 모든 데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3-4분기에 중국이 V자 반등을 하고 미국 경제는 계속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과연 미국의 세기가 2028년 앞으로 8년 후에 끝날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IMF나 로이 연구소에서 이렇게 경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컴퓨터의 어떤 계량 모델로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뭐 소비 증가율, 성장률 증가율 숫자를 집어넣고 도로 컴퓨터가 빼내는 건데 저런 분석의 최대 약점은 뭐냐면 정치, 외교, 사회, 어떤 경제 외적인 요인, 계량화 시킬 수 없는 요인을 안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째, 요번에 중국의 V자 반등을 한 제일 큰 요인은 도메스틱 마켓입니다. 중국의 국내 소비가 되살아났고 투자가 좀 이렇게 되살아났기 때문에 회복됐습니다. 특히 보복적 소비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중국이 꽉 락다운 시키고 누르고 있다가 확 풀어지니까 억눌린 소비였고 보복적으로 폭발했는데 주로
부유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외제, 뭐 명품 같은 사치품 중심으로 확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복적 소비는 일시적이거든요. 반사적인 효과거든요. 그러면 이 중국의 계속 국내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지속적 소비가 돼야 돼요. 그러기에는 이 부유층의 소비 증가가 중산층이나 서민층으로 확산돼야 되거든요. 트리클 다운돼야 되는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비라는 게 어떤 가게가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100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이제 교육, 자녀들 교육 문제, 노후의 의료 문제, 노후 생활 문제를 위해서 만약에 60을 저축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머지 40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사회보장대조가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확 늘어나지 못하고 또 중국은 이 브라질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소득의 양극화가 심한 나라입니다. 이 대도시 상하이나 광저우 대도시에 있는 그 가게하고 저기 이렇게 그 서부 내륙에 있는 가게하고 소득 격차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속적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두 번째는 국내 투자 증가에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정부가 주도한 고속전철, 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 국내 투자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유기업 중심으로. 근데 진짜 국내 투자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투자가 일반 기업들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출입니다. 수출. 이제 중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 17%인데 수출이 되살아나야 돼요. 근데 3, 4분기에 4.9% 성장했는데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0.6%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수출이 안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4.4분기 내년 되면 중국의 수출이 회복될까요? 베이징에서 흘러나오는 모논자는 야, 이제 회복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절대로 수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철저하게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를 결성하고 디커플링을 하지 않습니까? 생산 디커플링, 무역 디커플링, 기술 디커플링 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아직은 잘 안 나타나요. 이렇게 생산 디커플링 하면 중국에 가 있는 미국 기업 그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나 미국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그러면 1, 2개월 만에 미국 기업이 짐 싸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1년, 2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부터는 이제 디커플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첫째,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물건을 생산해갖고 주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미국 시장에 내다 팔았거든요. 근데 그런 외투 기업이 중국을 탈중국 해버리죠. 첫째, 수출 증가를 제약하는 첫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많은 미국의 유통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중국에서 부품 소재 최종재를 사고 미국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애가 미국의 월마트죠. 월마트에서 팔리는 물건이 뭐 반 이상이 메이드 인 차이나였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그 무역 적자의 많은 부분은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죠. 많은 부분은 월마트가 중국에서 많은 물건을 수입하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월마트의 글로벌 공급 전략이 바뀌고 있어요. 차이나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뭐 20%, 25% 막 때리니까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수입선을, 월마트가 수입선을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슬슬 다른 데로 바꾸고 있는 게 이게 아주 두 번째로 중국의 수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거고, 세 번째 무역전쟁이죠. 요번에 1단계 무역 합의했는데 저거 중국이 지키지도 않고 이 미중 관계 더 악화돼갖고 수천 개 품목에 대해서 뭐 20% 이상 고율 관세 미국이 때려놓은 거 쉽게 처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큰 건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그냥 미국 일반 시민들이 그 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메리칸이 차이나 값싼 물건 잘 먹이고 좋아했는데 이게 뭐 남중국해에서 미국한테 군사적으로 도전하고 그러니까 차이나 저런 차이나가 아니네 그러면서 이 차이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러 그 조사기관에도 70% 미국 소비자들이 야 차이나 싫어. 차이나 싫으면 메이드 차이나 싫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뿐만이 아니고 뭐 유럽이나 호주, 일본, 인도 등지에서도 반중국 정서가 하면서
중국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니까 저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 못 됩니다. 그런데 고용 문제입니다. 고용. 중국에 이제 그 중국은 국유기업하고 민간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민간기업이 그 고용 창출의 80%를 차지해요. 민간기업이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데 지금 베이징이 잘못된 그 정책을 경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국진 멘탈리가 뭐냐면 야 지금 경제 위기고 미국과 패권 전쟁이니까 국유기업을 육성하고 야 이제 민간기업 너희들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점점점 이렇게 좀 그렇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모든 금융 지원이나 조세 지원을 그 국유기업에 막 해주고 있거든요. 아 이거 잘못된 거죠. 고용 창출은 민간기업이 하는데 1년에 800만 개 일자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민간기업이 해야 되는데 어떤 정책 거꾸로 되기 때문에 고용 문제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아 중국 경제의 그 V자 반동을 놓고 베이징은 은근히 이렇게 착 이렇게 폼 잡고 있습니다. 우리말하면 야 이거 봐라 이 우리가 이 중국 공산당 지배 체제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정책을 해갖고 이렇게 우리 경제는 개선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미국 유럽은 헤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공산당 체제가 더 우수하다고 은근히 홍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두 가지 때문에 중국 경제가 V자 반등을 하는 겁니다. 아주 완벽한 락다운을 했거든요. 완벽하게 일체 움직이지 못하게. 두 번째 철저한 개인 추적 시스템을 IT 정보 시스템을 그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카이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억 개의 카메라를 감지 카메라를 중국 전역에 이렇게 설치하고 또 중국의 얼굴 인식 기술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중국 인구 거의 다의 얼굴 인식을 빅데이터로 매기려고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차오라는 사람이 어디 왔다 갔다 하면은 이 감지 카메라 다 잡히는 건데 얼마나 중국의 스카이넷 시스템이 발달해갖고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지 개인의 그 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이제 무인 식당이 있거든요. 세계 자랑하거든요. 딱 들어가면 로봇이 서버하고 밥 먹잖아요. 나오면 크레딧 카드 줄 필요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나오면은 그 얼굴 인식 카메라 아 저 사람 왕차오다 100% 찍먹었다고 그 사람 구두에서 자동 결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가 있었죠. 락다운 시켜 집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중국 사람이 밤에 슬며시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감시 카메라 잡아서 그냥 때리니까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은 왜 이런 거를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유럽이나 미국은 못 하죠, 이런 걸요. 왜냐면, 아메리칸이 뭡니까? 여기 뒤에 보이지만, 패트릭 헨리라고 미국에 이제 독립할 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갖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아메리칸이에요. 그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사람이 맹긴 나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그런 사람을 시민이 아메리칸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완벽한 럭다운 시키고 문 밖에 나오면 뭐 경찰이 후드로 패고 그런 일을 못하죠. 미국은 그리고 마스크도 미국 사람들은 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도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그 철저한 개인 추적 시스템 우리나라도 이제 이 휴대폰에서 추적을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건 미국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뭐 리차드가 피터슨이 어디 있는 거를 정부가 추적한다. 이거는 꿈도 못 꾸는 이야기입니다. 아, 중국처럼 철저하게 완벽한 럭다운이라 철저한 계획 추적 시스템을 못 했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좀 어려운 건데 그것 때문에 뭐 중국의 공산당 체제가 우수하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이야기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도 그 나름대로 지금 혹독한 대가를 치지만 어떤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은 중국은 금년에는 반사적인 반등 효과로서 플러스 성장을 하고 모범 성장국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좀 자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 이후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국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적인 한계죠. 중국의 구조적인 한계는 뭐냐면 지속적 소비 문제, 그 투자 증가 문제, 너무 국유기업을 우수하는 문제, 고용 문제. 두 번째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 같은 디커플링 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그렇게 기대하듯이 팍팍팍팍 올라가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중국은 지금 한2% 성장과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다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막 좋아하는데, 성장률 하락폭을 봐야 돼요. 우리가 임팩트죠. 성장률이 임팩트를 보면 중국은 작년에 6.1% 성장하다 2%면 4%포인트가 팍 떨어지는 건데, 미국은 금년에 그 마이너스 4.3% 성장하면 미국이 난리 난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작년에 미국은 2.3% 성장했어요. 작년에 성장을 보면 미국이 그 중국보다 4% 아래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3이 되더라도 미국은 6.6%포인트밖에 안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지금 V자 반동을 놓고 미국과 중국 뭐 경제가 막 뒤바뀌고 막 빨리 미국의 세계가 종식되고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이제 중국은 심하게 뭐냐면, 중국은 굉장히 바오류 6% 성장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정부나 학자들이 막 연구해 보니까 1년에 8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면 최소한 6% 성장을 해야 된다고 막 매달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내년부터 6% 이상 성장하기 힘들어요. 뭐이 지금 이 팬데믹 효과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경제라는 게 선진국의 단계에 가면 점점 잠재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용 대란이 일어납니다. 고용 대란이 이러는 게 뭐냐면, 중국 같은 어떤 통제된 사회에서는 그 일자리를 못 주면 정치 사회 시스템이 불안하거든요. 체제 불안의 문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미국은 제가 보기에 금년에는 굉장히 헤매고 힘듭니다. 경제가 막 근데 여러 가지 그 외신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해 드리면, 이제 금년 연말쯤이면 백신을 개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부터 이렇게 백신을 이렇게 취약계층부터 하면은 내년 되면은 이제 락다운을 해제시킬 수 있고, 미국이 락다운을 하지 않습니까? 해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보다 더큰 보복적 소비가 일어나죠. 미국 사람들이 1년 억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산업 활동도 재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구별해야 될게 미국의 산업이,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공장을 가동을 안 하는 거하고, 이건 구조적인 경쟁력 상실입니다. 지금은 미국 산업이나 미국 기업이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가동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문제만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정되면, 노멀라이즈 정상화되면 공장은 가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산업 활동률이 확 증가하고, 서비스 뭐 미국 사람들 식당 먹고 한거 해외에 팍팍팍 하면은, 제가 보기에 미국이 쭉한2 내지 3% 성장했는데, 그 정도 성장이 특히 내년도 성장은 금년에 죽을 썼기 때문에, 헤맸기 때문에, 이 전년 대비 성장률이 엄청나게, 어떤 뭐 5% 10%까지의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의 세기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3, 4분기에 중국만이 유일하게 V자 반등했다고 삐증이 이렇게 막 좋아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좀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